강원입니다. 전국의 꿈을 읽어갈 젊고 패기에 찬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랑스러운 경북도지사고 젊은 경북,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갈 오중기 경북도지사고를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나와라 하고 외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중기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후보가 앞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나와라! 오중기 도지사 후보님의 결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각본이 없는 건데요. 제가 몇 분 정도 얘기하면 됩니까? 덥죠? 보니까 다들 이 선관위 와 있다 그러니까 차크가 채워지신 것 같아요.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네. 참 할 말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단한 길이었는지 말씀드리자면 눈물을 뭐 한바같이 흘려도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만 가지 일이 있지만 국가가, 나라가, 그리고 정부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우리 서민들이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수가 인색하십니다. 처음에 저 대본 없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본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대본이 있는데 밤새워 대본을 적었는데 우리 오신 분들한테 대본을 읽는 것은 내가 실례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본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첫 말부터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축제 같은 분위기의 사실 개소식인데 세월호 때문에 좀 엄숙하게 진행하자 이래서 저도 여기서 펄쩍펄쩍 뛰어서 들으려고 하다가 방향을 못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세월호가 침몰에 들어갈 때 선장께서는 살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원망스러우시죠? 선장 때려 죽이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술도 여기 포항 노인회 회장 얘기 마시는 우리 오주석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이제 소개했는데 늦게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참 믿고 또 그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살아나가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아나가도 사회에 나가도 밥 먹고 잠자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지금 젊은 애들 그렇게 때려 죽이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죽여도 나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나는 그냥 발 쭉 펴고 살 수 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회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제 주변에 참 저한테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뭐 형제들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정말 생명부지 태양방울 안 섞인 분들이 참 힘들고 고단한 길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국에 신문을 펼치면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